드디어 5만원 언더에서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유선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교체를 해서 유선 무선 모델을 나눌 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아예 상판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공정 원가 절감화를 진짜 굉장히 잘했다. 근데 사실 키감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만 이게 뭐 괜찮다고 해서 제가 가격이 싸다고 딱히 추천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친구 성능 상당히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23 키보드 총정리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추천했던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대부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물론 저가형 제품도 있긴 했지만 5만원 언더 완전 초저가형의 키보드는 추천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드디어 5만원 언더에서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제품 바로 따라란 아우라의 타란튤라 독거미 F87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에 본품 있고 키캡 리무버, 스위치 리무버까지 같이 붙어있는 쿨러, 그리고 여분의 스위치 두 개가 더 들어있고요. USB A2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뭐 2.0이죠? 그리고 뭐 설명서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본품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품 퀄리티 자체가 눈으로 보기에도 나쁜 친구가 전혀 아닙니다. 디자인 자체도 커스텀 키보드에서 가져왔다 싶을 정도 옛날 이제 커스텀 키보드 라인이 뭐 이런 핸드 라인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도 맛있게 뽑아놨고 여기 LED 라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LED도 나옵니다. 그리고 베젤 자체도 저가형 키보드들 중에서 는 상당히 얇게 잘 뽑혀 있고 라운딩 처리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진짜 잘 뽑힌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보다 바로 가격입니다. 이 친구 가격이 말도 안 돼요. 제가 여기서 구매를 한 제품이 총 3개를 구매를 했는데 유선 버전은 분해를 했고요. 유선 버전은 분해를 안 했고 유선 버전이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LED가 그냥 기본만 나오는 제품이 있고 RGB로 LED가 나오는 제품이 있고요. 이제 유선 2.4 동글 그리고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요 친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가장 기본형 제품이 약 3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RGB 들어간 유선 제품이 약 5만원 정도, 그리고 무선 제품에서 스위치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6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그레이 축이라고 그냥 뭐 여기서 아까 전에 여분으로 보여줬던 이 친구 있죠? 약간 박스 축 같이 생겼는데 요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게 기본 제품이고 이거 말고 청축 들어간 제품도 있는데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 게 바로 황축, 지금 이 무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품의 퀄리티가 이 그레이 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상향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2.4 유선 블루투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USB-C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 모델 같은 경우는 동글을 꽂을 수 있는 이렇게 함이 있고요. 유선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교체를 해서 유선 무선 모델을 나눌 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아예 상판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공정 원가 절감화를 진짜 굉장히 잘했다. 나머지 들어가는 기판이랑 뭐 이런 부분이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핫스왑 지원을 합니다. 핫스왑 그냥 지원을 하는 게 아니죠. 요즘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핫스왑 역방향으로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정방향이 아닌 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요 정도 가격대에서 뭐 정방향까지 굳이 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방향 스위치를 사는 이유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체리 키캡의 호환성. 역방향이면은 체리 키캡이랑 키캡이 다 내려가기 전에 닿아가지고 간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위치 형태마다 다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OEM 프로파일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게 아니고 체리 프로파일 키캡을 탑재를 했습니다. 요 키캡이 심지어 PBT 이중 사출.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아이페이 9 금형. 요즘은 막 신금형, 신신금형에서 뭐 저가형 키캡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짭퉁이라고 해야 되죠? 체리사의 금형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시작했던 요 GMK 키캡 있단 말이에요. 요 GMK 키캡의 형태를 카피를 해서 만든 게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제품이 요 아이페이 요 제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만원 뭐 이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키캡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사운드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키캡 간섭이 나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하이피치 같은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방향이지만 체리 프로파일 부분 딱히 큰 문제 없어 보이고 키감 상당히 좋다.
좀 쓰다 보니까 살짝 풀린 것 같은데 스테빌이 진짜 상당히 잘 잡혀 있었어요. 처음 딱 와서 쳤을 때 저는 공방 맡긴 거 온 줄 알았어요. 막 한 20만원짜리 공방 맡겨가지고 오면 딱 드는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이 순정 스테빌에서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빌 같은 경우도 무보강이 아니라 보강형 스테빌라이저를 채택을 했습니다. 스테빌 같은 경우도 그냥 체리 같은 그런 쪽이 아니고 따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활도 안에 다 돼 있고 잡혀 있는 것도 금방 맞듯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커스텀 쪽에서의 무보강을 쓰기는 하는데 보강형이 잘 잡혀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뭐 원가 절감도 있고 뭐 등등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분해한 뒤에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기보강 사이에도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요. 보강판 자체도 철제 기판이 아니고 PC 그리고 기판 자체도 1.6mm 기판이 아닌 1.2mm로 기판이 좀 더 얇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커스텀 키보드 쪽에서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판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판을 얇게 해서 기판 자체에서 오는 딱딱한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보강까지 셋업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그냥 휘어져요. 이렇게 기판까지도 이렇게 쑥쑥쑥쑥 휘어지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흡음재가 바닥에 한 개 더 깔려 있고요. 바닥에 실리콘 흡음재가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스켓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무가 들어가 있죠. 여기 고무, 실리콘, 고무가 보강판에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만 픽스가 되는 방식. 지금 뭐 하우징 안 닫아도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레이축이랑 황축 차이? 황축은 훨씬 더 로우 피치, 그레이축은 좀 하이 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총 3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2가지밖에 안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품을 잘못 보내주셨어요. 유선에 RGB 안 나오는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RGB 나오는 걸로 보내주셨어요. RGB 안 나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구성이 다릅니다. 저가형에는 PE 흡음재가 들어가 있고 가격이 나가는 애들은 포론 흡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달라요. 저는 청축으로 제일 싼 걸로 주문을 했는데 PC 보강 같은 경우도 PC 보강이 아니고 다른 재질인 것 같아요. 저가형 친구는. 그리고 키캡 같은 경우도 요 금형으로 만든 키캡이 아니고 자기들 OEM 프로파일로 만들어진 키캡. 그러니까 사실 RGB 버전 언더에 있는 애들은 가격이 조금 더 싸긴 한데 너프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흡음재부터 시작해서 기판 1.2mm 이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마 1.6mm인 것 같고 키캡도 PBT 요게 아니고 OEM 프로파일의 다른 키캡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가형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작사에서 안 보내줘가지고 제가 지금 못 보여주는 거긴 한데 그냥 구성만 봤을 때도 사실 그걸 살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봤자 가격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을 더 보면 이제 핫스왑 소켓 같은 경우는 뭐 TTC라든지 카일 핫스왑 소켓이 아니고 JUWIC이라는 좀 이상한 회사의 핫스왑 소켓 입니다. 뭐 사실 가격대 저렴한 데서 핫스왑 소켓 크게 퀄리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번 뺐다 꽂아도 뭐 인식 불량이나 그런 거 생기는 게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제품을 구매해서 스위치를 뺐다 꽂았다를 뭐 엄청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스위치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해봤자 스위치가 고장 나면 그 고장 난 것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 기판도 다 쪼개놨네요. 아니 기판도 플렉스를 하나 싹 다 여기 그 스위치 사이사이를 다 쪼개놨네요. 그래서 완전 이게 더 심한 거구나. 이게 구성 자체가 그냥 저가형에 맞지 않게 굉장한 퀄리티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원, 20만원 그 정도를 줘야 느낄 수 있는. 근데 사실 키감이나 디자인적인 부분만 이게 뭐 괜찮다고 해서 제가 가격이 싸다고 딱히 추천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 친구 성능 상당히 괜찮습니다. 홍보 자료에서는 3ms의 응답속도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 기판의 평균 응답속도는 4ms 근처로 계측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홍보할 때는 평균치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치로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치가 한 2.7ms 근처로 나오기 때문에 뭐 대략 3ms 그래서 스펙에 맞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뭐 아쉬운 거는 응답속도 자체는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게 폴링 레이트가 1000Hz가 아니고 500Hz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1000Hz의 폴링 레이트와 내부 이제 스캔 레이트 종합해서 한 1000Hz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0.3ms 정도로 계측이 되거든요. 이 친구는 표준 편차가 0.64ms 수준으로 그 딱 두 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가 1ms도 안 나온다고 해서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이 정도 차이면은 지금 이 친구 기준에서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약 3ms가 납니다. 최대한 최소의 갭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때는 쳤을 때 느리고 어쩔 때 쳤을 때 빠르고 이거 하기 때문에 실체감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조금 높아도 표준표현치가 낮은 키보드라면 훨씬 실체감이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언제나 눌렀을 때 비슷한 응답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표준표현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키보드는 특히 리듬게임 같은 거 했을 때 판정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를 해서 오히려 사용하기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평균 4의 표준표현치 0.6 정도면은 웬만한 키보드보다는 훨씬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쟁님이 기준에서는 티어가 2티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선 모델 같은 경우는 동글을 장착을 했을 때 측정치가 평균 7ms 수준의 뭐 표준편차 자체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2티어 수준의 성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티어 중에서도 평균 응답 속도 부분에서 애초에 상위권에 위치하는 거의 1티어에 가까운 수준의 친구이기 때문에 응답 속도 부분은 상당히 괜찮다. 제 리듬게임 하기 위해서 괜찮은지 측정하는 동시치기 테스트 부분에서는 평균이 0.56ms에 표준편차가 0.34ms로 계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치 자체는 무결점급으로 최상급 수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기판 응답 속도 부분에서도 표준편차가 좀 밀리는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쪽에서 표준편차가 밀리면은 동시치기 부분에서 같이 표준편차가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친구 자체도 그쪽 부분에서는 표준편차가 조금 밀린다. 아날로그 키보드 중에서 그냥 평범한 수준의 성능,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뭐 썩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한 10만원 정도 키보드 수준의 성능은 나오기 때문에 뭐 FPS나 뭐 이런 거 하는 데서는 거슬리는 부분은 크게 없으실 것 같고 리듬게임을 쭉 빡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거슬리는 스펙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키CPM이라든지 동시입력 부분, 디바운스 타임 부분 세 가지 모두는 이슈가 없는 제품이고요. 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프로그램 설치 꼭 하셔야 돼요. 그 디바운스 옵션 자체를 최소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측정한 자료는 디바운스 옵션을 최소치로 설정한 상태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꼭 최소치로 내려주셔야 되고요. 내려주시면은 온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지우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백도 이슈. 그러니까 중국 제품 중에서도 국내에 정발이 돼서 갖고 온 제품들은 그나마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구에서 구매하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불안할 수가 있다. 왜냐면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체크를 했을 때 이 키보드가 뭐 백도 이슈가 있는 게 체크된 건 없어요. 없긴 하지만 불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 구매하는 옵션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은 최소 그레이축이긴 하지만 청축 모델은 사지 마시고 황축이 들어간 거로 웬만하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유선 무선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유선이나 무선 모델이나 유선 상태에서는 측정치가 동일하니까요. 이 제품 말고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제품이 경쟁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씬맹의 M8치 제품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거 하나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추천을 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여기에 들어간 이 스위치가 뭐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라고 하던데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키감에서부터 비교가 안 돼요. 아니 그냥 깠을 때부터 비교가 안 돼요. 이 디자인이 일단 너무 못생겼어요. 이 그냥 너무 저렴한 느낌. 그냥 디자인이 안 예뻐요.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고 플라스틱 컬이 진짜 별로예요. 싸구려 한 3,000원짜리 키보드 샀을 때 그 플라스틱 느낌 있죠? 딱 그 정도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요 친구는 홍보 스펙이 2ms예요. 응답 속도가 실제 측정치가 얘는 평균이 4.89ms에 표준 편차가 0.56ms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 자체는 조금 더 낮아가지고 이 편차 자체가 좁은 건 맞는데 평균치가 조금 더 밀린다. 사실 뭐 성능적인 부분은 얘나 얘나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왜냐면 얘가 가격이 그렇다고 막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F87보다 저가형은 한 5,000원, 뭐 비싼 건 한 10,000원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0,000원 더 줄 거면은 그냥 얘를 사지 얘를 굳이? 그냥 퀄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얘는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구매를 하실 때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사실 뭐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일반적으로 구매했을 때 구매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큐텐이라든지 큐텐을 티몬이 먹었나? 그래가지고 아마 똑같이 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할인을 좀 더 하는데 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막 직구 대행 하는 데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올라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판매하는 게 좀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구매를 하셔도 되고 뭐 어디서든 원하시는 대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5만원 언더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초저가형 키보드인 아우라의 독거미 F87 이 제품을 추천했는데 이 제품 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요즘에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지원금을 엄청 뿌린대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 지원금을 막 뿌리니까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을 낮춰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 대 팔는 걸 5만원에 팔면은 자기들이 버는 건 막 10만원 이런 거죠. 결국에는 돈은 본인들은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제품들이 막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꿀 빨 수 있을 때 소비자는 꿀을 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 중국에서 지금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마우스도 그렇고 싸게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잘 골라 잡으면 정말 좋은 제품이 요즘에는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찾아오는 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은 제가 찾아오는 이런 제품 그냥 쏙쏙 골라서 이거 내가 필요해 해서 하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야 말이 안 돼. 이 키캡 이중사출 코일도 진짜 너무 좋아. 옛날에 나 레오폴드 썼지. 야 이거 2만원짜리 키캡 이 정도 코리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